바다 색깔 완전 달라졌다. 야, 그래서 에메랄드가 있긴 있네. 와, 여기가 방콕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섬이다 보니까 솔직히 에메랄드 바다를 못 볼 줄 알았거든요. 바다 색깔 엄청 예뻐. 여기도 뭔가 포토 스팟인 것 같다. 하지만 전 이걸 보러 온 게 아니고 이제 태국 라마 5세 이제 별장이라고 합니다. 저 끝에 라마 5세 별장인데 이 건물인가 보다. 이 별장은 카페로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안에 카페뷰가 또 어마어마하게 또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꼬시창에 온 이유 중에 하나. 이제 이 카페 안에서 바라보는 풍경에 제가 완전 꽂혀가지고 한 걸음을 달려왔죠, 여기를. 분위기가 거의 미슐랭 식당 분위기인데? 사디카 모카옌카. 뷰는 그냥 끝장 났어요, 여기 지금 봐봐. 와. 아니, 이런데 지금 PC방 라면이 웬 말이야. 와, 이거다. 이거다. 이 뷰였어, 이 뷰. 내가 그 사진에서 봤던 뷰. 와, 아주 그냥 마음이 편안해진다, 진짜. 아이고야. 진짜 모카 역대급으로 맛있을 것 같은데? 뷰가 말 다 해가지고. 아, 겁나 잘다. 오, 왜 이렇게 다. 오, 정신이 확 드네. 지금 여기 배경이 안 담겨서 그렇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지금 제 시선에는 진짜 한 200장 찍어드렸어요.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냥 이렇게 찍은 거보다 이걸 좋아하시더라고. 그나저나 나도 저기서 사진 하나만 남기고 가야겠다. 오케이. 이거는 사진 안 찍을 수가 없는 게 오케이. 야, 진짜 이거는 내 모습 안 남길 수가 없는 게 야, 진짜 여기는 내 모습 안 남길 수가 없는 게 너무 예뻐. 이 창가가 너무 예뻐가지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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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가 너무 재밌게 잘 놀았다 진짜. 아, 슬슬 가야겠다 이제. 바이바이. 바이바이. 진짜 여기는 카페도 좋았지만 사람 잘 맞는 것도 너무 좋았다 진짜. 바닷가에 식당이 하나 있긴 한데 사디캅. 아니 이런 명당이 하나 있었다니. 와, 죽인다. 아이고, 뭐 합서 뭐 먹지? 바질 덮밥이 3배네. 요거 갑자기 반스어 비슷한 걸 해물전 하나 시켜야겠다. 디스 오닝글로리 하나랑 라이스. 가격이 좀 있긴 한데 뭐 뷰값이니까 뷰값으로 그냥 뭐 퉁치네요 지금. 딱 아름답다 막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딱 현지스러운 바닷가 분위기. 그래서 그게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왔다. 호쿤캅. 뭐지 이거? 호쿤캅. 그거 뭐지? 저기요? 계란찜이 나오셨죠? 아니 나는 분명 해물전인 줄 알고 시켰는데 웬 계란찜이. 뭐 살짝 당황했지만 뭐 비주얼은 나쁘지 않네. 이렇게 핫팟 같은 데 나오니까 그래도 내가 바닷가에 왔구나 하는 분위기는 확 살아 확 살아. 그나저나 이거 혼자 언제 다 먹냐. 아무튼 태국도 계란찜 자주 먹습니다. 이거 편의점하면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고. 일단 계란찜 먹기 전에 입가심으로 입맛 도둑 겸. 와, 이것도 언제 다 먹냐. 이거 아니면 파스타처럼 먹어야겠는데 돌돌돌. 맛있다. 밥이랑 딱이다. 이건 진짜 실패할 수 없는 메뉴죠 이건 진짜. 그냥 절로 밥에 손이 가.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비주얼은 그냥 우리나라 계란찜이랑 거의 99% 흡사한데 하나 다른 게 있다면 고수가 들어간 계란찜이라는 거.
그냥 우리나라 술집에서 나오는 계란찜 맛. 맛은 있다, 확실히. 뭐 계란찜은 맛이 없을 수가 없지. 근데 계란찜이랑 고수 드럽게 안 어울리네. 맛 왜 이렇게 강해? 잘못 시켰다. 이거 진짜 맛있긴 하다, 모닝글로리. 이게 모닝글로리 맛집이었네. 아이고야, 그나저나 이제 언제 다 먹냐. 진짜 이거 달걀 몇 개가 들어가네. 먹어도 먹어도 줄지 않아. 이거 먹으러 온게 아닌데. 그렇게 한참을 먹었지만 더 불어난 것 같냐 느낌이. 물려. 그래서 계란 비린내 나는 것 같아. 당분간 계란 못 먹겠는데요. 계란찜은 좀 빡세긴 한데 그래도 뭐 이제 모닝글로리는 거의 뭐 초토화 1등 정도입니다. 아유, 나 잘 먹었다. 슬슬 이제 딱 1월 보러 가면 되겠는데? 삼상 비치. 여기를 왜 꼬시차 메인 비치라고 하는지 알 것 같다. 아, 대박이다. 이야, 너무 신나, 진짜. 이런 곳이 또 숨겨져 있었네. 사실 이 섬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바다 색깔을 그렇게 기대 안 했는데, 와, 제가 탐방 비치인가 보구나. 왜 이렇게, 근데, 뭐야, 저게 다야? 뭐 리조트 하나 제대로 준다 보구나. 이야, 여기도 다 파라솔이 이렇게 있네. 근데 되게 예쁘다 여기. 완벽하다, 완벽해. 방생 하루 줄이고 여기 하루 더 있을 거. 해변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깔끔하진 않고 넓지도 않아요. 그냥 돌 해변인데. 이 공사만 아니면 진짜 예뻤을 텐데. 깜짝이야. 개만 보면 깜짝 놀라네. 깜짝이야. 이게 뭐야. 깜짝이야. 일단 비치는 여기가 끝인 것 같고. 제가 생각보다 엄청 아담하네요. 그나저나 파라솔 얼마나 했나? 커피 시키면은 자리수 훔쳐지 않을까? 카페 타올렛 탑. 자리부터 일단 맡아놓을 걸. 좋은 자리가 다 남았어. 뭐 막진 분인가? 아무리 왔더니. 이게 뭐야 이거? 자, 그럼 수영이나 하러 갑시다. 바다 수영하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TP섬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너무 좋다. 사람이 진짜 이렇게 하나도 없으니까 해변 전세는 기분이다, 진짜. 자, 이제 그만 떠들고. 근데 주변에 수영한 사람이 없으니까 깊게 들어갈 자신이 없다. 바다수영 천국인데? 처음에 여기 막 수영하기 별로가 있는데 자갈 반만 조금 넘어가면 완전 그냥 하얀 모래 백사장 그냥 보여 지금 눈앞에서. 이거 진짜 보여드려야 돼. 진짜 이렇게 보면은 막 밑에 막 멍게 있을 것 같고. 멍게래. 성게 있을 것 같고 막 뭐가 나올지 모를 것 같잖아? 여기만 좀 헤쳐나가면은 그냥 왔다가 여기 도유수 자갈수만 좀만 피해나가면 이 모래가 지금 보이죠 지금. 갑자기 그냥 하얀 백사장이 그냥. 이거 봐 아무것도 없다니까. 천국이야. 이거 봐. 와, 진짜 평화롭다. 여기는 맨날 체험하러 와야겠다. 이거 봐. 지금 한 100m 왔는데 스노클링 장비 갖고 와야겠네 여기 진짜. 안에 어떨려나? 깜짝이야. 잠수했다가 살 다 날아갈 뻔했네. 와, 뭐야 이거 또 그 사이에. 이게 또 뭔 일이래? 이거 렌즈 닦고 와야겠다. 야, 해가 구름에 가려져가지고 약간 실망할 뻔했는데 역대급입니다 오늘. 아니 근데 노을도 노을이지만 바다가 수영하기 너무 좋아요 진짜. 여기 그냥 완전 그냥 천연 수영장 그 자체. 안에 들어가면 이건 아이폰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들어가서 사실 바다가 그렇게 깊진 않아서 떨구진 않을 거야. 자, 이제 여기서 한 발자국만 나가면 그냥 빠져라. 괜찮니? 아무튼 지금 여기가 지금 전부 다 모래 백사장이야. 너무 좋다. 그래도 벌써 해가 이제 라스트 미닛이다.
아이고, 아침부터 친구를 잃은 기분이어가지고 기분이 많이 다운돼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커피도 또 마셔야지. 예, 꼬시창 섬 한가운데 예쁜 카페가 하나 있다 그래가지고, 안에는 그냥 완전 요즘 태국 스타일 카페. 이거 궁금한데? 아, 그린지 커피? 야, yeah. 그래도 특이한 거 한번 마셔봐야지. 뭔가 엉뚱한 조합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맛있으니까 하는 거겠죠? 코코넛 컵. 비주얼은 엄청 귀엽네. 그나저나 지금 고프로가 없으니까 왜 이렇게 허전하냐. 나의 거의 말동무였는데. 가쁜 브이로그 감성. 유튜브에서 많이 보던 구도인데. 오묘한데? 처음 마셔보는 맛. 아무튼 저는 지금 친구가 돌연 저 세상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지금 텐션이 안 올라온다, 안 올라오게. 기분 전환을 겸 밖에서도 한번. 아니 이게 그냥 카메라 고장 난거 가지고 뭐 이럴 수 있냐 할 수 있는데, 내가 고프로를 처음 산 게 2020년이니까 와 5년 오래 쓰긴 했다. 갈 때가 되긴 했었네. 아무튼 함께할 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상실감이 엄청 크네요 지금. 야, 태국에서 왔다가 태국에서 가는구나. 가자. 에이. 이제 너 하나 남았구나. 해변 가기 전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초밥집 있네. 지금 거의 안 쉬고 태국 음식만 먹어가지고 한 번쯤 외도를 할 때가 됐다. 시빠. 그러면은 뭐 봐도 모르겠죠? 계란은 못 먹겠다. 살몬 5, 시림 2, 코코넛카. 야, 야. 아이고야, 또 왔네. 확실히 오늘 주말이라고 하는지, 와, 사람 많아. 어제랑 또 딴판이야. 와, 바다 색깔 봐. 야, 낮에 오길 잘했다. 아니, 이렇게 해보면 그냥 물 색깔 몰디브인데? 그래, 여기 한 번으로 만족 못 한다니까. 두 번, 세 번은 와야 돼, 진짜. 와, 그러자. 오늘 바다 냄새 미쳤다. 바다 냄새가 달아. 맛있겠다. 밥 그냥 여기서 먹을 걸 그랬나? 아니, 이렇게 예쁜지 몰랐지, 여기. 아무튼, 가봅시다. 아, 수영 엄청 재밌겠다. 와, 여기 그냥 외국이야, 외국. 아니, 이건 아니야. 그냥 지중해 아니야, 지중해? 진짜 역대급이다, 와. 아니, 사실 방센이랑 코시창 어제까지 약간 내가 생각했던 그런 완전 완벽한 에메랄드 빛의 그런 바다가 아니어가지고 그냥 아예 꼬리빼를 가야 되나 했거든요. 근데 꼬리빼 갈 필요가 없네. 와, 여기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아니, 여기 왜 안 와? 방콕에 계신 분들 지금 빨리 오세요, 빨리. 여기 두 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빨리 넘어오세요. 지금 뭐 하세요, 지금? 빨리, 어? 아니, 어제 왔던데 맞아요, 여기. 다른 섬에 온 것 같아, 지금. 아이고야, 무슨 관광이냐. 그래서 그냥 바다멍 실컷 하고 수영 실컷 하고. 아, 오늘 날이 아닌가?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상한테 설치하다가 풀어내버렸어. 아니, 오늘 일찍 왜 이래? 아니, 다 잘 쓰던 게 하나씩 다 마틴이가 가기 시작했어. 오늘 뭔가 진실해야 되는 날인가 봐. 빨리 수영을 합시다. 아니, 깊은 데로 나가볼까? 아이고, 모르겠다, 씨. 우와, 오늘 깊다. 더 가면 안 되겠다. 아무튼 한 가지 좋은 소식은 내일 또 올 수 있다는 거. 진짜 이번 꼬시창은 그냥 여기서 살겠는데? 명당 나왔다. 일단 여기 자리 잡고 여기서 딱 밥 먹으면 되겠다. 딱이구만. 여기서 뭘 먹어도 맛있겠다. 역시 동남아 초밥. 아무튼 초밥 맛은 태국 초밥답게 밥에 간이 하나도 안 됐어가지고 그냥 맨밥에 그냥 생선 하나 올려서 먹는 기분. 나는 그냥 생새우 초밥을 시켰는데 그냥 이거 뭐야 이거. 그냥 칵테일 새우를 하나 얹어주셨네. 아무리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뷰를 바라보면서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 표정이 나왔다가도 쏙 들어가네. 솔직히 맛은 없는데 계속 태국 음식 먹다가 이제 다른 나라 음식 먹으니까 좀 그래서 그나마 좀 괜찮네. 아니, 나는 분명 지금 바닷가에서 휴양하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고립된 기분이 드냐?
됐어. 미안하다. 미안해. 간장 냄새, 간장 냄새. 아니, 간장 냄새라고. 아, 이제 끝이구나. 라고 하지만 내일 아침 하루 더 남았다는 거. 가는 길에 저쪽 보니까 전망대 하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바로 옆에니까 전망대 찍고 갑시다. 오, 전망대 엄청 예쁘겠는데? 오, 여긴가 보다. 아이고야, 여기 또 어떤 물가 펼쳐질지. 뭐가 딱 있는 건 아니구나. 포터 스팟 같은 데 몇 군데 있고. 보니까 이 동굴이 유명한가 보다. 아, 여기 사진 있다. 오, 야, 이런 데였구나. 이러면 충분히 갈만하지. 또 인스타 틱톡에 환장하는 태국인들에겐 사진 찍기 완성 맞춘 곳일 거. 오, 이쁘다 여기. 아씨, 옷을 너무 그지 같을 것 같네. 잠시만요. 그래, 제대로 같이 입읍시다. 그래봤자 이게 전부지만. 여기 지금 사진 엄청 예쁘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과연 대체 얼마나 예쁘길래. 그냥 사진 포인트네요. 인스타 맛집의 현실. 그래도 한 장 남기고 가야겠지? 덕분에 하나 건졌다. 감사합니다. 원, 투, 쓰리. 원 모어. 이제 해지려면 한 2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포인트 한 군데만 더 돌고. 이거 하나 있긴 한데 딱 급한 대로 저거라도 써야겠다. 여행인가 보다. 와, 엄청 크네. 그래서 사원 한번 보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가봅시다 한번. 와, 뷰 엄청 예쁠 것 같아. 와, 그냥 완전 시골 어촌 그 자체다. 눈에 많이 담고 가야지. 일단 위에 뭐 더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올라가 보고. 오, 전냄새 오랜만이다. 아씨, 양말 새 건데 벗고 가야지. 나이키 정품 새 거라고 이번에 새로 영입한. 와, 대충 이런 데가 있다 정도만. 1분 컷이다, 1분 컷. 굳이 저기까지 안 가봐도 되겠죠? 갑시다. 내가 봤을 때는 꼬시창은 그냥 탐파 해변에만 그냥 올인해도 될 것 같아. 저 피치가 진짜 부활이네, 부활. 꼬시창의 부활. 그래도 봤는데 봐드려야지. 타올랭카. 10반. 가. 돈이 한다는 생각으로. 네, 꼬시창 볼거리 중에 하나가 여기 스톤비치라고 하는데 사람이 지나가는 흔적이 안 보이네. 아, 스톤비치 그래가지고 되게 유명한 비치일 것 같았는데 이게 뭐니. 스톤비치 맞네요. 그냥 돌에 변. 그냥 돌밖에 없네. 그냥. 아니요, 다시 볼 일 없겠구나 너는. 여긴 것 같은데. 우와, 여기 일몰 맛집이었네. 뭐 멀리 저기까지 갈 필요 없고 내 카페 여기 딱 있네. 야, 진짜 일본 추행에 완벽한 곳이다. 이제 다음 일정은 원래 이제 남부 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카메라를 사야 될 것 같아가지고 방콕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녁은 이제 저번에 받았던 파타이집. 파드캅. 이거다 이거. 이 먹음직스러운 파타이가 무려 20바트입니다. 20바트. 능 파타이. 능 어선. 어, 우선 전냄새. 홍합이 있나? 어선 냄새. 아이가 들어가고. 야, 근데 여기 진짜 길거리 감성 제대로다. 기름도 쓰던 거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쇠기름 바로바로 어필하시고. 어, 파타이 들어가. 어디 얇은 면이구나. 이거 파타이네. 카오산에서 봤던 파타이 느낌이랑 완전 다른 거죠. 카오산에서 막 시켰을 때는 막 씩씩 하고 끝났는데 여기는 그냥 약간 전부치듯이 말도 안 되지. 20바트 그 사이에 구조가 완성됐죠. 가격 충격이다. 와, 아니 제가 지금 질을 의심했어요. 지금 이게 45바트야 나는 굴전만 45 나와도 저렴하네 이러려고 그랬는데 불과 5밖에 안 비싸. 아무튼 갑시다. 자, 그럼 45바트의 행복. 아, 날씨 진짜 좋다. 선선해가지고. 자, 10바트 차니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고. 색깔은 딱 오리지널 파타이 색깔이네. 그 케찹
색깔 맛있겠다. 근데 거의 한 두 입이면 끝나겠는데? 과연? 오, 잘한다. 오, 좋아 좋아. 그러다 버섯 다 어디 갔니? 두 입밖에 안 먹었는데? 아 맛있다. 두 개 시킬걸. 자 이거는 통합전. 제 파타이 먹어보니까 기대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 진짜. 소스 살짝 찍어가지고. 아 이거 미쳤는데 그래도? 찹쌀 반죽이 들어간 해무전이라고 해야 되나? 쑥쑥 넘어간다 쑥쑥 넘어가. 어 맛있어. 소스 너무 잘 어울린다. 그냥 다 섞어 섞어.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요즘 같은 시대에 1,000원짜리 홍합전이 있다니 진짜. 아무리 태국이라지만 심지어 계란도 하나씩 들어갔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계란 하나만 들어가도 10원 아닌가 진짜. 여기서 한 달 살게 하면 식비 걱정은 없겠다. 아이고 내가 지금 뭘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흡입을 해버렸는데 지금. 어우. 만약에 내가 코치를 떠나게 되면은 확빈이 되는데 마지막 한 끼를 뭘 먹느냐. 이거 한 번 더 먹고 가느냐 아니면 첫날 갔었던 식당에서 먹느냐. 아 참 진짜 행복한 고민이구만. 아무튼 이렇게 코시창의 마지막 밤이 저물어 가네요. 빨래는 하고